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입니다. 그렇죠?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이제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우리는 그런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 언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참별볼일 없는 사람들.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은 잘 대접하고, 중요하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한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요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중요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는 잘하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생각을,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아직도 내가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버려.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것이 점점 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게 되면 뭐 중요한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그 관심을 보이고, 왜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에게나 천하고 낮은 사람에게나 무엇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꼭 같아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이 병이 좀 낫으면 하는 마음은 차별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예, 네, 않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댕기면서 도와줘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선행이지만 뭐 없는 선행이에요. 믿음이 없는 선행이에요. 그 선행은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는,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못했다기보다 성령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의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우리가 언제, 우린 다 한 것 같은데. 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 주시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행한 것을 다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믿음 없이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선행은 결국은 마음에 없는 것을 한 것이다. 마음에 없는 거 할 때는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들면 기억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아시겠죠? 강의 시간마다 꼭 한 번씩은 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우린 했는데요? 이런 얘기야. 우리 했다고요. 이제 양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재밌는 말은,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형,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의인들은 영원한 뭐예요? 생명에. 여기 재미있는 말은 들어가리랍니다.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사람들은 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둘 다 어떻게 해요? 염소들은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양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들어간다는 말하고, 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쳐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들은 사망으로 하나님이 쳐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 그들은 계속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고방식,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사망, 조건적인 사랑, 그 사망으로 그들이 선택하여 들어간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염소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리 뒤에서 어떻게 호소하고 말리고 해도 결국 뿌리치고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간단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인간들이 자기의 선택대로 들어가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든 사망으로 들어가든 우리 인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을 자꾸 우리는 뭐예요? 쳐넣는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자, 요거를 한번, 요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를 흔히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게 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철저히 조건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너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지 않았어.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렇으면 그게 진짜일까요? 여기에 아주 이 성경은 너무너무 번역을 엉터리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한 번역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예요. 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순수한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걸 어떻게 뺐을까 하고 다 어른하고 똑같아요. 왜? 어린아이도 결국 뭘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변질된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어린아이라고 뭐 천진난만 해가지고 어린아이도 뭐 다 가서 뺏어오고 도망가고 다 이런 병아리들도요. 갓 태어난 병아리들. 제가 방에서 우리가 부활을 시켜봤거든.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이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갓 태어나면. 그래서 한 태어나서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근데 병아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뭐냐? 채소입니다. 채소를 쫙 썰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조그맣게 해가지고 탁 주면요. 이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채소 중에 조금 잘못 썰려가지고 이렇게 실같이 기다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cm 뭐 이런. 요거 기다란 거 하나 탁 이제 잡으면 요게 대박이다 이 자식들은. 대박이다 이거 큰 거다. 그러면 그거 물죠? 물면 어떻게 하게? 네? 물면 반드시 딴 놈이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뺏으려고 그러면 토켜요. 난리가 납니다. 쫓고 쫓기고 막. 그 여자식 좀 천진난만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게 그런 성향이 이미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뉴 스타트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우리 유전자 속에는 항상 뭐요? 어떤 그 본능적으로 그런 죄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아,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따르고 싶지만은 내 육체에는 뭐예요? 아직도 죄가 있구나.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때,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들지 않는 자래.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 whoever 누구든지 does not receive 입니다. receive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receive 받는다. 줄 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는 뭐예요? give 받는 거는 우리가 보통 take 그러는데 take는 조금 경박한 말이고 receive가 진짜 받는 거야. 네. receive 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누구처럼? As a little child. 어린 아이들처럼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은 좋은 거 주면 덥석 받아야 안 받아요? 덥석 받으면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받으면 안 되지.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막 옆에서 자꾸 조건적으로 막 구는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야? 아, 이거 좋은 거네.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늘나라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딱 받지 않고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 눈치 보고 엄마 이거 받아도 돼? 이러지 말아. 어른이 되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어린아이다. 그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면 그죠? 그게 갖고 싶으면 어떻게 덥석 받아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왜 받든다고 번역을 했을까? 골치 아픈 번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보면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이제 번역을 고쳤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문제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답니다. 아시겠죠? 왜? 천국을 구원을 뭐요? 줬는데 어린아이처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문 열어놔도 뭐예요? 들어갈까 안 들어가? 너무 쉬워서 안 들어가. 믿지를 않아. 아니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때까지 구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조건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지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배어들면요. 이제 이런 조건적으로 잘못 번역된 것들이 어떻게 탁탁 보여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불면으로 유전자가 꺼져 질병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에 대하여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질병은 쉼 속에서 치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요? 그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53이라는 항암 유전자, 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암 억제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 그 세포는 암세포가 안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암 억제 물질이란 게 뭐냐?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물질이
뭐 하는 물질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보니까 세포를 쉬게 하는 물질이. 그 세포가 쉬면 그때 변질된 유전자의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쉴 줄 알아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가 있어요? 6일 동안은 내일을 열심히 하지만 7일째는 뭐예요? 쉬어라 하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쉰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쉬게 해야만 예수님이 쉬게 할 때 그 예수님이 P53 유전자를 켜줘서 이런 휴식 물질을 생산해서 세포가 휴식할 때 또는 뇌에서 생산되는 휴식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 기억납니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생명 신호를 보내서 켜주시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쉬어요. 그 쉴 때 하나님이 각종 유전자를 잘 활성화시키고 켜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아, 편하다. 아, 이제 좀 쉬겠다. 아,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라는 그 쉼, 안식. 그래서 그것은 안식은 평화와 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밧 샬롬이라고 합니다. 휴식과 평화. 어떤 경우에 인간은 쉴 수 있습니까? 예? 네? 아파야 쉰다. 좋아요. 좋았어. 응? 자,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 네. 그렇죠? 여러분 병이 완전히 치유된다. 그러나 영생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불안한 거지. 왜? 결국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죽음이란 것은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영생이 확실할 때, 자, 영생의 뭐라? 영생의 보장. 자,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하여 얘기합니까? 예? 네?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쉼. 쉼. 이 쉼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숨이라는 말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숨은 호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숨 좀 쉬자 그럽니다. 아시겠죠? 숨 좀 쉬자. 자,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보장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믿어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영생을 보장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나의 영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올까요? 그런 거지.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영생은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 그럼 마음의 평화죠. 그렇죠? 자,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인간은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댕기고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갈 수가 있겠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간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뭐가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제 무덤으로 가셔서 부활하시고 난다면 무엇을 보내주겠다? 네,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뭐예요? 믿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 만에 성령이 왔어요. 그것을 50일이라고 해서 오순. 이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성령을 어떻게 자꾸 받고 있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럼요. 진정한 쉼은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자.
영생의 보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장은 어느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 영생을 하나님 보장하셨다 그러는데, 아, 진짜 보장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그 보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째, 이 보장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요소. 자, 무조건적일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조건을 덜 갖춰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보장하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보장하셨다. 왜? 조건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영생의 보장을 이미 과거에 끝내놨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해 가는 거 봐가면서 장래에 보장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믿기가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예요? 과거 뭐예요? 완료.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하셨다. 이미 완료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완불하셨다.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여행 경비를 이미 뭐요? 완불했다. 환불 불가.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무조건적이며 과거 완료, 이미 완불됐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것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음은 이게 아주 이상해진다. 아. 예. 성령을 빨리 보내니까 가죠. 성령은 한번 오시면 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보내버려. 왜? 내가 다음 순간에 악령을 선택해버리면 성령을 가버리죠. 성령이 왔는데 자 아주 기분 나쁜 전화가 왔다. 뭐 어째? 얘 이 새끼를 내가 절대 가만둘 수 없어. 이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악령을 선택. 그러면 성령은 물러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됐다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뭐를 가질 수 있다고? 아, 쉼을 가질 수 있는. 결국은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일생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했던 때가 언제요? 좋아요. 박수. 예. 네.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기다렸던 답은 아기일 때입니다. 아기일 때 뭐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엄마 품에 안기면 잠이 절로 와요. 네? 기억은. 근데 저도 우리 엄마 품에서 그렇게 잘 쉬었던 기억이 없어요. 이제 그때 너무 시대가 각박했어. 우리 막 우리 어머니는 바느질해서 돈 벌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아파서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상구 아기가 안 깨어서 잠들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기억, 누구 품에 안겨서 쉬었다는 기억이 있냐면, 외할머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도 없고, 외할머니도 없습니다.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엄마보다, 외할머니보다 나를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환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잘 복구가 돼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